생각을 해본다면 팁을 덜준 상태에서 좀 튕겨져 나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, 아쉬운 공격이 연속 지금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조금씩 조금씩 빠지면서 김동석 선수는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김윤 선수 아주 편안한 공들을 성공시키면서 그렇죠.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포지션을 아주 잘 만들어가면서 뒤돌리기.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는 김현우. 자, 김현우 선수의 뒤돌리기가 코너 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또 키스가 났네요. 지금 조금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쉬워 보이는 포지션인 상태에서 앞공 두께를 너무 두껍게 쳐가지고 포지션 플레이가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절묘한 공이 하나 자, 나오네요. 방향이 네, 좋습니다. 맞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또 그걸 맞춰내네요. 잘 쳤어요.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저런 선택 그리고 또 저렇게 득점이 되는 걸 보면 정말 이 가슴이 답답합니다. 네네.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에 어느 사이에 벌써 10대 0이라는 스코어가 됐네요. 10대 15대 0으로 지나 15대 14로 지나 똑같은 거예요. 너무 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. 지금도 좋아요. 상대가 잘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박수 쳐주고 결국은 내가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야, 그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내공이 엄청 그렇죠. 쌓여야죠. 네. 근데 그럴 만한 게뭐 김동석 선수가 그동안에 준비 꼼꼼하게 또 준비를 해 왔잖아요. 그렇죠.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연속 4득점. 김현우 선수 타임아웃. 김현우 선수가 이번 대회에도 16강에 올라와 있고 뭐더 진출할 수도 있고 바로 지난 시즌에 이 대회에서 4강전에 진출했고 2019 시즌에는 뭐 조건희 선수 만날 때까지 8강전까지 진출했었던 김현우 선수입니다. 아, 올라오면서 딱 달라붙네요. 성공합니다. 그만큼 김현우 선수가 잘 친다는 뜻이에요. 뭐 자세나 스타일 자체가 그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잘 치는 선수들의 몇몇과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선수라고 봐야죠. 그렇습니다. 굉장히 뭐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. 아, 아깝게 빗나가네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마무리를 잘해서 타이틀을 한번 차지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또확 변할 그런 선수라고 봐야죠. 그렇습니다. 본인의 최고 성적은 4강까지 올라간 기록인데요. 지금 회전이 상당히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.